배우 고민 씨가 미성년자 시절 술집을 출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민 씨 이거 뭐임? 진짜 제발이라는 글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작성자는 배우 고민 씨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배우 고민 씨는 어떤 과거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작성자는 사진 한 장을 같이 게재했는데요. 사진 속에는 미성년자 시절 배우 고민 씨가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사진은 2011년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렸던 사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95년생인 고민 씨는 당시 만 19세가 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술을 마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진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이 되자 배우 고민 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민 씨는 먼저 이렇게 좋지 않은 일로 인해 글을 올리게 되는 점과 저의 미성년자 시절 음주 사진과 관련하여 심려 끼친 점 모두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간 저를 응원해 주시던 마음으로 제가 아니길 바랐던 분들도 있으셨을 테고 저라는 사실을 빠르게 인정하길 바라는 분들도 있으셨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부정 없이 사진 속 인물은 제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고민 씨는 제 스스로도 단순히 어렸다는 이유로 성숙하지 못했던 지나간 시절의 과거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씻겨지는 것은 불투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실로서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 또한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행동이 그릇됨을 인지하고 있고 지난 날의 제 모습들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때로는 말이 전부가 아니고 저의 진심이 다 전해지진 않겠지만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성숙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배우 고민 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홈 좋아하면 울리는 마녀 등에 출연하며 차세대 스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 씨는 좋아하면 울리는 2와 KBS ETV 5월의 청춘, TVN 지리산에 출연 예정 중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심 페리페라 클리오 곧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와 페리페라 클리오는 모델들 다 터지네요. 술집 가서 술 마실 정도면 평범한 고등학생을 아니었단 건데 이제 막 뜨기 시작하는 연예인들 동창들 관리 잘해야겠네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